지금 이제 이거 스위치 눌러서 동작은 해봤으니까요. PLC 출력 단자대를 이용해가지고 연결을 할 건데, 우리 거는 릴레이 모듈이라서 스위치 대신에 그냥 출력 접점 자체도 스위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쓸 거예요. 일단은 인버터 전원 내리시고요. 여기 연결했던 선은 그대로 써도 상관없는데, 일단 색깔 맞추는 차원에서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저는 색깔 맞추는 차원에서 이렇게 STF를 2.0에 주파수 다 바꿔서 동작 되는가요? 저속, 네. 중속, 고속 주파수 바꿔서 해주셨어요? 는 컴단자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SD는 컴단자에. 피엘씨 프로그램 새로 여시고요. 기본적으로 넣어줄 것들은 넣어주세요. 글로벌 레이블에다가 몇 개를 저희가 지금 연결한 거 정의를 할 겁니다. 여기다가 정회전 신호, 역회전 신호. 이게 지금 디바이스가 Y20번에 연결되어 있죠? 얘가 Y20번, Y21번, 하고 고속 신호. 중속 신호. 저속 신호. 그 다음에 출력 정지. 출력 정지 신호. 그 다음 리셋 신호. 이렇게 되어 있죠? 되셨나요? 이거는 제가 작업해 놓은 게 없어서 없애놓을까?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교재에 어디를 참고하시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터치 화면이 있어요. 있지요? 확인 되셨나요? 페이지 찾으셨나요? 295페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인버터를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회전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일단 저속부터 돌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일단 그러니까 정회전 누르고 저속 버튼 누르면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정회전을 누르면 일단 무조건 저속부터 회전을 할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중속 버튼 누르면 중속으로 돌아가는 거고 고속 버튼 누르면 고속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저속 버튼 누르면 저속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 이해되셨죠? 네. 역회전 버튼 누르면 마찬가지로 저속부터 회전을 합니다. 하고 중속 누르면 중속 회전하고 고속 누르면 고속 회전을 하고. 이해되셨어요? 네. 정지 누르면 모터가 정지되고. 이렇게 먼저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물론 교재에 답은 있습니다만 교재 답 참고하지 마시고 요 그림만 여러분들이 터치해 그리신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스위치로 제어를 해봤잖아요. 정회전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됐어요? PB1 누르고 고속 신호가 들어가면 됐죠. 그러니까 뭐 저속이든 중속이든 고속이든 신호 두 개가 동시에 온이 되면 됐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회전 신호가 Y20이 정회전 신호죠.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Y20하고 저속이나 중속이나 고속 신호가 하나가 들어가면 정회전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위치를 누를 필요가 없다고요. 프로그램을 짜면. 아무 전에 스위치 여러분들이 눌러서 저기 제어를 해봤잖아요. 네. 그걸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네, 보십시다. 버튼이 3개가 있죠? 어드레스가 교재를 참고하면 정회전, 역회전, 정지자동. 그래서 버튼 4개죠? 네. 어드레스 M0부터 0파는 정회전 복제 Y방향으로 총 4개. 간격은 대략 오피스 아래쪽 확인. 그래서 요거는 정회전, 요거 명판은 역회전. 요거는 정지. 얘는 자동. 그리고 고속, 중속, 저속 버튼 컨트롤, 컨트롤, CV 모양 선택에서 내분한 거 대략.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이게 M10번 복제 복사 복제 아래쪽으로 3개 간격 5픽셀 아래쪽 확인. 요거는 저속이네요. 저속. 요거는 중속. 요거는 고속. 그래서 이렇게 날리면 되죠? 날리지 말고 일단은 프로그램부터 짜겠습니다. 네, 그러기 전에 글로벌 레이블에다 몇 가지 터치해서 썼으니까 H 시작, H 정지, H 리셋 시작, 정회전이네. H 정회전, H 역회전, H 정지, H 자동, H 저속, H 고속, 중속, H 고속. 역회전이 M0, 정회전이 M0, M1, M2, M3. 저속이 M10, M11, M12.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5번 H에서 터치해서
정회전 신호가 나오면 set 정회전 신호. 그 다음에 F8 reset 역회전 신호. 그럼 정회전 신호 들어가고 역회전, 저기 뭐냐, 정회전 신호가 들어가겠죠? 그죠? H 역회전 버튼을 누르면 이거는 리셋. 리셋 정회전 신호, 이거는 셋 정회전 신호. 근데 우리 정회전이나 역회전 버튼 눌렸을 때 뭐부터 동작하기로 했어요? 저속부터 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F5번 일단은 H 저속 동작을 할 거면 F8번 셋 저속 신호. 그 다음에 F8 리셋 중속 신호. 8 리셋 고속 신호. 그대로 다 복사해서 컨트롤 V 컨트롤 V. 이거는 중속, 이거는 고속. 그러면은 얘는 리셋, 이거는 셋, 이거는 리셋. 리셋 하고 고속이니까 요게 셋. 이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회전 신호 나오면 저속 돌리기로 했죠. 그죠? 그리고 역회전 버튼 눌러도 저속부터 들어가기로 했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우리 터치에 보면은 지금 작화된 거에 보면은 현재 이게 정회전 돌고 있는지 역회전 돌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램프 기능을 넣은 거예요. 램프 기능. 그래서 터치에다 터치 프로그램을 작화 프로그램을 열면 여기 버튼인데 여기에 램프 기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치 자체에 램프가 있는 거 설명한 적 없나요? 했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램프 기능 눌러가지고 고속시 이게 정회전을 하면 Y20 신호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걸 Y20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명판도 저기 원일 때 오프일 때가 있으니까 똑같이 모든 상태에 복사해서 이렇게 어드레스가 두 개가 나온 거죠. 이거는 램프의 어드레스, 이거는 해당 비트 동작 어드레스. 역회전은 Y21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램프 기능 쓰고 Y21번을 쓸 거고 명판에다가 모든 상태 복사. 정지 버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지 버튼이면 현재 상태가 정지라는 걸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현재 상태가 정지라는 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정회전 신호나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F6번 역회전 신호 두 개 다 안 들어와 있으면 정지 상태인 거죠? 네. 그럼 정지 상태를 하나 어드레스를 줄게요. 글로벌에다가 지금 M20번 줄게요. M20번. 이거는 정지 램프. H 정지 램프. 요거는 신호를 하나 줘야 되죠. F7, H, 정지, 램프. 그래서 요거를 M20번. 램프 기능에다가 M20번. 명판에다가 복사, 확인. 이렇게 하면 일단은 요건 됐고, 이것도 이제 저속, 중속, 고속이 어떻게 이게 실제 램프가 켜졌으면 좋겠으니까, 저속은, Y24가 저속이래요. 그래서, 램프 기능에 체크하고 Y24 Y24 명판은 복사 확인. 이거는 Y23 램프 기능 Y23 명판에다가 복사. 고속은 22 램프 기능에 Y22 명판 복사.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자동 빼놓고 끝났죠. 네, 전송하시고 컴파일하고 라이팅하고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야 정상이겠죠? 어? 뭐가 좀 문제가 있네? 왜 정회전하고 역회전이 다 셋돼 있을까요 얘가? 아 아까 아차 저기다 프로그램을 아까 다른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 아 정지 프로그램을 안 넣었죠. 정지 버튼 프로그램을 안 넣었죠. 네. F5번 H 정지를 누르면 이거 두 개 다 리셋하면 되죠. 긴급 정지, 저기 출력 정지를 안 하고 출력 정지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정지니까 네. 이걸 두 개를 다 리셋을 주면 되는 거죠. 알지.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여기까지 안 돼서 이거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 프로그램 드릴까요?